체코의 수도 프라하의 12월은 크리스마스를 관련해 가장 바쁜 시기인데요. 관광객으로 북적이는 프라하의 대표 명소인 카를교에서 가까운 곳인 카를대학교 철학부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21일 발생한 총기 난사로 최소 14명이 숨지고 25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 총기 난사를 가한 총격범은 24세의 남성으로 카를대 예술학부 학생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 당시 충격과 공포에 휩싸인 상황을 볼 수 있는데요. 학생들이 SNS에 올린 영상과 사진을 보면 사람들이 교실이나 도서관에 갇혀있다고 전하면서 두 손을 든 채 대피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도 공개됐습니다. 많은 사망자와 부상자가 생긴 가운데 대학 내에서 총격범의 시신도 발견됐습니다. 본드라체크 경찰총장은 총격범이 끔찍한 부상으로 사망했다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인지 혹은 경찰과 총격전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사망한 것인지 사유가 불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총격범의 범행이 해외 총기 난사 사건들에서 영감을 얻어 저지른 범행으로 보고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격범의 아버지도 이날 오전 숨진 채로 발견됐다고 합니다. 경찰은 총격범이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범행에 앞서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고 밝히는 등 극단적 선택을 암시했다고 합니다. 또한 총격범의 자택을 수색한 결과 지난 15일 프라하에서 한 남성과 그의 생후 2개월 딸도 살해한 것으로 의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총격범은 총기 허가증을 소지하고 있었고 사건 당시에도 여러 자루의 총을 가지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체코 정부는 총격 피해자들을 기리기 위해 23일을 국가 애도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이번 소식도 유익하셨나요? 매일신문 구독하기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